특별기획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마지막 스캔들. 사실은 딸에게 이혼 사실 밝히려는 선이. 아빠. 선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송 반장. 진당동 떡볶이. 제 첫사랑도 떡볶이를 좋아했죠. 오늘따라 왠지 그녀가 보고 싶네요. 얼른 가라. 안 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양수리에서 사시는 홍선희 씨께서 신청한 곡입니다. 5만 원에 드린다. 가라니까 무슨 신청곡. 산울림의 가지마오 가지마. 그렇지. 가란다고 갈 재빈이 아니지. 걱정 마세요. 전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네버. 그리고 여기 안 가는 남자 또 있다. 무슨 사이야? 아, 남편, 남편. 행동 똑바로 해. 아, 짜증나. 지민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어머머, 웬일이야. 말도 안 돼. 안유 씨. 야, 네 누나 홍선이가 장난이야. 때리지 마! 지민 아빠잖아. 얄미운 유식, 변칙 공격까지. 내가 언제까지나 당할 줄만 알았어? 너 쫓아오면 죽어. 쫓아오면 죽어. 죽어. 하지만 쫓아오지 말라고 안 쫓아가라. 끝까지 쫓아가 복수의 주먹을 날리는 형 동화. 당신 실수한 거야.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내 동생 재빈이 건드리면 넌 죽어. 야, 정말. 야, 식구들을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 다. 그러면 저기 사람 없는 데로 가자. 뭐? 아, 야. 어우야, 분위기 화하다. 손 위치가 좀 예. 아, 야. 이게 정말 확 보여버릴까 보다 그냥. 아! 야, 장동철,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죽는다 정말. 아유, 너야말로 그냥 형하고 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냥. 써니의 귀여운 발길질. 못된 송아지. 7시 주문 가실래요? 어떻게 거절하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부끄러울 텐데. 동원은 써니에게 수줍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그럴게요. 첫 데이트에 가슴 떨리는 동화. 그리고 데이트에 늦은 선이. 하지만 재빈이 마음에 걸리는데. 거짓말했어. 그렇게 하지 마.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재빈. 선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화. 동철아. 평소와는 너무 다른 재빈의 모습. 야. 나. 나 무서워. 눈물을 흘리는 재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혜진 씨랑 정지호 씨랑 이렇게 앉는 네. 장면 그래 네. 그 손 그럼 이렇게 해요. 뭐요? 일단 네. 그 김인석 씨가 있으니까 네. 김인석 씨 네. 그다음에 김경민 씨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은